자, 이제는 챕터 1장 4절 대기와의 상호작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7가지 리모트 센싱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됐던 그림인데요. 조금 전에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 첫 번째 요소인 A라고 표현된 즉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에너지원이 지구 표면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대기권과의 상호작용이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복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상을 쉽게 할수 있듯이 어느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여야만 하겠죠. 근데 이때 대기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기권에는 다양한 입자와 다양한 가스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자와 가스들이 입사되는 빛과 복사에 어떤 영향을 줘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준다고 물리학적으로 우리는 그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그 현상은 산란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스케터링, 말 그대로 막 튀겨져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산란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가지 현상은 앱소션, 흡수되는 현상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일부분은 튀겨져 나가고 일부분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기체 안에 또는 입자 안에. 자, 우선 그 산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스케터링, 산란은요. 대기의 입자들 또는 큰 가스 분자들, 그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자뿐만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기체들 말이에요. 그 기체들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건데, 즉 산란이라는 것을 좀더 전문적인 표현에 의하면 일렉트로매그네틱 복사가 원래의 경로로부터 방향을 바꿀 때 발생한다. 즉 튀겨져 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오다가 튀겨서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빛이 오다가 빛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산란이 일어나느냐는 그것은 또그 들어오는 입사되는 복사선의 파장과 입자 사이 또는 가스의 풍부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어떤 파장은 산란이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파장은 산란이 적게 일어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파장이 그 크고 작은 거는 누구에 비해서냐면 부닥치게 될그 입자들의 크기에 상대적인 그 길이가 사실은 중요한 그 소위 변수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권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사실 지금 오른쪽에 그 아주 간략화된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지구 주변을 대기권이 둘러싸이고요. 들어오는 빛이 원래의 방향은 지구를 직접 비춰보는 방향인데 기체가 또는 입자들이 존재하므로 튀겨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요 지역은 굉장히 짧게 통과되지만 만약에 이 지구 옆면을 통과할 때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대기권을 길게 통과하는 현상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산란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레일리 산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람 이름입니다. 레일리라는 그 학자 이름을 붙여서 그 만든 거고, 미 산란,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미라는 그 학자가 밝혀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non-selective 산란이라 그래서, 즉, 비선택적인, 즉, 굉장히 무작위적인 그러한 산란. 이런 세 가지의 산란 형상이 그 파장대, 입자와의 크기, 차이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대기권에서 이런 세 가지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레일리 산란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는 산란은 입자의 크기가 파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가시 영역 파장 때가 이제는 슬슬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얼마예요? 0.4부터 7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들, 그 입자들을 만나면 그 가시 영역 파장대역들이 어떤 산란을 일으키는데, 어떤 산란을 일으키냐면 입자의 크기가 복사선의 파장에 비해 아주 작을 때, 즉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0.4나 0.7 마이크로미터보다도 훨씬 작은 알갱이들은 작은 먼지 또는 질소 또는 산소 분자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파장, 그러한 입자들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파장별 그 산란되는 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의 짧은 파장대역이 긴 파장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산란돼요. 예를 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레일리 스케터링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아주 그 간단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파장대역을 0.4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0.6, 이건 나노미터다 보니까 400하고 650으로 되어 있지만 0.4,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0.4에 가까운 거는 보라색 계열이라 그래요. 파랑색. 그죠? 0.7 마이크로미터에 가까운 건 빨강색인데 지금 이 커브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산란되는 양이에요. 굉장히 파랑색은 많이 튀겨나가고 초록색은 약간 중간 정도, 그리고 빨강색은 조금 산란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관계식으로 스케터링이 일어나는 거를 소위 우리가 레일리 스케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레일리 스케터링은 대기권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대기권의 상층부에서 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권에 다양한 기체나 입자가 있을 때 무거운 아이들이 점점 더 아래쪽으로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지표로 많이 몰려 있고 가벼운 기체나 가벼운 입자들이 위쪽에 대기권 상층부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자 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레일리 산란이기 때문에 주로 대기권 상층부에서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산란 메커니즘이 레일리 산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레일리 산란, 그게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자연 현상이 바로 이 레일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늘이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면 무슨 색으로 그려요? 파랑색, 하늘색으로 그림을 그리죠. 왜 그래요? 진짜 그런 파랗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레일리 스케터링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레일리 스케터링처럼 그런 스케터링 현상이 없다면, 산란 현상이 없다면 하늘은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달에 가서 우주인들이 하늘 보면 어떻게 보여요? 까맣죠.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까맣게 안 보이는 이유는 스케터링 된 특별한 파장대역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랑색이 많이 튀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늘이 마치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투과돼서 지나가야 될 빛이, 지금 보면 지금 태양이 우리 그 지구 표면을 이렇게 비추는 그것을 지금 그 가상적으로 보여준 건데, 사실은 태양을 바라볼 때만 태양이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태양을 아닌 다른 곳을 보면 어디가 보여야 돼요? 우주 빈 공간이니까 까맣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왜 하늘이 파래요? 바로 태양 에너지가 그 윗부분에서 튀겨져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어느 색깔이 주로 많이 들어오느냐? 파랑색이 많이 튀겨 들어오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특이한 그런 하늘색이 바로 이 레일리 산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가시 스펙트럼의 짧은 파장, 파랑색 계열이죠. 특히 그 다른 대역보다 더 많이 산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과 뭐 파랑색과 초록색이 똑같이 산란이 된다면 아주 하얗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파랑색이 더 많이 산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랗게 보이는 아주 신기한 현상인데, 그게 바로 레일리 산란이라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미산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그 튀김 현상도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즉 파장과 입자 크기가 비슷한, 즉 입자 크기가 얼마나인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안에 들어오는 그 정도 입자에서는 레일리 산란이 아니라 파장대역별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파장대역이 비슷하게 그렇게 그 산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입자의 크기가 복사선의 파장과 같은 크기일 때,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먼지나 꽃가루나 연기나 또는 수증기, 그런 것들이 그런 파장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입자예요. 이런 레일리 산란보다는 주로 얘는 긴 파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긴 파장에. 그래서 주로 큰 입자가 더 풍부한 대기권의 하부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구름이 낀 흐린 때 주로 나타납니다. 즉 이런 입자들은 상층부가 아니라 지구 표면 쪽에 많이 그런 굵은 입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일몰시의 하늘 색깔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요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사실은요. 자, 오른쪽에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그 해가 질 때 노을색 보면은 굉장히 붉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레일리 산란 때문에 그 직접 태양이 지는 그 지역은 다 퍼져나간 거예요. 파란색은 다 다른 데로 가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되는 거는 거의 붉은색 계열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또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태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무슨 색이 강해져요? 파란색이 강해지죠. 이거는 바로 레일리 산란의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그 와중에 하늘에 구름과, 낮은 곳에 보면은 구름과 많은 그 입자들이 또 존재하는 거, 허옇게 또는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 있죠. 그 부분들은 소위 미산란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파장대가 다시 합쳐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우리 눈에는 그 흰색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또는 회색처럼 보이는 게 바로 미산란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선택적 산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뭐 파장대역별 또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파장보다도 입자의 크기가 더 클 때, 다시 말해서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가 우리 가시 영역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0.7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사이즈를 갖는 입자,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비선택적인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뭐 물방울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먼지 중에서도 큰 먼지 입자들이 소위 이런 비선택적 산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파장을 균일하게 산란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그러니까 안개가 꼈을 때, 그리고 낮이라도 구름이 아주 하얀 구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비선택적 산란의 결과로 우리 눈에 하얗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파장대가 정확하게 똑같은 양이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이 무색, 그러니까 흰색이 되는 거죠. 그 안개와 구름이 아주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선택적 산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흡수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대기권과 에너지원의 복사와의 상호작용에 두 가지 가장 큰 메커니즘이 산란과 흡수인데, 산란은 세 가지 종류의 산란이 있다고 공부를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흡수, absorption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이 스키매틱 다이아그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가 전달됐는데 어디로 튀겨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권 안으로 쓱 흡수되는 거를 가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즉 에너지가 대기권의 분자들 안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대기권에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소위 흡수 현상인데 이런 그 세 가지 주요 대기 성분들이 그 흡수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존이라는 O3라는 분자가 오존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요 세 가지가 바로 에너지를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일렉트론 매그네틱 에너지를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 그 흡수하는 파장대역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뭐 북극이나 어디에 오존층이 뭐 뚫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굉장히 지구 생명체의 위험이 닥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자연재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그 예가 있었는데 바로 이 오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 안으로 자외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요. 어떻게 막냐면 그냥 자외선을 흡수를 해버립니다. 오존 그 가스가 대부분의 이 자외선은 우리가 그 생명체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피부에 닿은 피부가 그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쏘면 굉장히 그 피부에 안 좋은데 바로 이 오존이 그런 대기의 보호층 역할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는 어쨌든 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어느 파장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다양한 파장대역 중에서도 짧은 파장대죠. 자외선은 0.4 이전까지를 자외선이라고 하니까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가 보통 이거는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온실가스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온실은 따뜻하게 만드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대역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아까 열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적외선 인프라레드 파트 중에서도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있는데 그 열 적외선 다른 말로는 보통 아까 말한 파 인프라레드라 그래서 원 적외선이라고도 얘기했죠. 이 원 적외선 대역을 우리가 흡수하는 그 강하게 흡수하는 그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죠.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열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이 대기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 안에 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기체가 바로 이겁니다. 대기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많으면 원 적외선을 걔가 흡수해서 대기권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증기는 또 다른 더 긴 파장대를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원 적외선보다도 더 큰 장파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의 일부분 그 중에서 파장이 좀 짧은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마이크로웨이브 파는 1mm부터 1m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짧은 거니까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짧은 파장대의 마이크로웨이브 그런 것들은 보통 여기 22마이크로미터부터 1mm까지에 해당되는 파장대역을 수증기 즉 그 기체가 물 기체가 보통 그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대기 중 수증기의 존재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흔히 변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증기는 아주 지표 부근에 많이 존재하고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열대 우림 지역은 굉장히 습하고요. 사막 지역은 당연히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는 높은 농도의 수증기, 사막 지역은 에너지를 흡수한 수증기 아주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파 적외선이나 단파 마이크로파가 오히려 많이
쪼여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대기창이라는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창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원어로는 atmospheric window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atmosphere는 대기권이고요, window는 창문인데, 대기권에 창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문이라는 건 뭐예요? 집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창문이죠. 그러니까 대기창이라는 거는 대기권 바깥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까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파장대역별로 어떤 파장,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산란이나 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기권을 통과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전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전달되고 일부분은 우리한테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기창 개념인데, 대기권에 있는 가스들이 그 스펙트럼 대역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 부분을 흡수하고 저 부분을 흡수 안 하고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격 탐사 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가 갖고 있을지라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외선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오존층에서 다 흡수해버리니까 지구 표면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atmospheric window, 대기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각한 대기 흡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격 탐사에 유용한 스펙트럼 대역만을 우리는 대기창이라고, atmospheric window라고 부릅니다. 자, 과연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오른쪽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쪽은 그 2가 되는 트랜스미션 비율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덜 되면 덜 될수록 트랜스미션 통과되는 건 많겠죠. 즉 이 그래프에서는 낮은 부분이 흡수가 많이 된 부분이에요. 에너지 중에 지금 일부러 색깔을 입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파장대역의 이름이 있죠. 자외선 UV를 보라색으로 그렸고요, 비저블 파트는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 적외선은 빨강색으로 그린 거고요, 이 그 밤색 브라운색은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앞에서 리모트 센싱에서 관심을 갖는 파장대역은 자외선, 가시영역,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요 네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 영역이 관심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을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울트라바이올렛은 영역은 이만큼인데 많은 앞부분에 짧은 파장대역은 거의 흡수가 돼서 2가 되지 트랜스미션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저블 파트 왼쪽에 조금은 들어와요. 그죠?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비저블 파트는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죠. 그죠? 가시 영역. 사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가시 영역에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걸지도 몰라요.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가장 깨끗하게 들어오는 영역이 비저블 파트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인프라레드는 그 구간 구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흡수가 돼서 아예 들어오질 않는 영역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이 파트는 다 들어오지만 왼쪽에 마이크로웨이브 중에서도 짧은 파장대역은 조금 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기창 윈도우, 그 atmospheric window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도 사실은 중요해요. 즉 바로 요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건데, 똑같은 파장대역 수평축이 똑같은 파장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즉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똑같은 그 색깔로 표현돼 있어요. 보라색은 자외선을 표시한 거고요. 노란색은 가시 영역, 빨강색은 인프라레드.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커브 두 개를, 사실은 그 곡선 두 개를 그려 놓은 겁니다. 태양 곡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그려 놓은 거 있죠. 얘는 지구의 에너지 곡선이에요. 우선 태양부터 볼까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내뿜어지진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가시 영역을 제일 많이 뿜어내고 있고요. 인프라레드도 뿜어내지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점점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리고 그 자외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이 초록색 조그만 커브는 뭘 나타내느냐? 파장대역이 어디겠어요? 이 부분이 10마이크로미터면은 이거는 그 열 적외선 thermal infrared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덮여지거든요.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따뜻함이 또 방출돼요. 그게 바로 열 적외선이에요. 근데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그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에너지 원이 사실은 이 태양과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인데, 이거를 대기창 요 위에 있는 커브, 즉 atmospheric window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럼 과연 어느 에너지를 써야 되는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비저블 파트와 인프라레드의 어떤 특정 밴드와 특정 파장대역과 마이크로웨이브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또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도 뿜어내는 게 없어요. 지구나 태양이. 그 대신 우리가 그거를 그 에너지 소스를 만들어서 직접 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가장 민감한 스펙트럼인 가시 영역, 그죠? 얘는 대기창에서도 잘 뚫려 있고요. 태양에서도 피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가시 영역은 우리 리모트 센싱에서 진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파장대역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그 개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열 적외선 부분인데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대역이고요. 1mm를 넘는 파장대역의 큰 창,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과 연관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중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그 대기권에서 거의 그 흡수나 이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퀴즈 하나를 한번 그 또 살펴봐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원격 탐사 시스템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격 탐사 시스템에 대해서, 즉 위성과 그 위성에 탑재된 그 장비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떠한 그 사실을 발견하냐면 자외선 파장하고 파란색 계열에 속하는 파장대역을 잘 우리가 그 촬영을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건데, 즉 사용을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만 잘 쓰지를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대기의 산란과 흡수가, 자외선은 흡수가 거의 자외선에서 일어나고요, 그죠? 파랑색은, 산란은 주로 파랑색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랑색과 자외선이 지구 표면까지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외선과 파랑색 파장은 감지나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우리 눈에는 파랑색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존 같은 경우에는 0.25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대, 그게 바로 자외선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짧은 파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레일리 산란, 이 친구는 바로 파랑색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파랑색을 튀겨버리기 때문에 그 지구 표면까지 잘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울트라바이올렛의 나머지 부분도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더 많이 튀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자외선의 일부분은 그 소위 레일리 산란의 영향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파장의 가시 파장원인 블루에 주로 작용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에 좀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붉은색, 빨강색은 0.6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파장대거든요. 0.7 마이크로메타, 죄송합니다. 0.4에서 0.7이 파장 그 가시 영역이고, 0.7이 주로 그 붉은색 계열인데, 울트라바이올렛 즉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보다는 16배 더 많이 산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파랑색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역수만큼 오히려 그 전달이 되는 거죠. 다 튀겨져 나가고 지구 표면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퀴즈 하나를 더 그 보면서 그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는 건데요.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대역을 원격 탐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기 조건은 어딜까? 우리가 이제 그 리모트 센싱에서는 가시광선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가시광선을 써서 지구 표면을 관측하려면, 그러니까 대기권의 어떠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상태를 우리가 원하냐면, 이것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구름과 오염이 없고 맑고, 그리고 가능하면 건조하고, 그리고 정오 주변에 가시광선 파장이 원격 탐지에 아주 좋습니다. 즉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정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딱 정오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오 주변에는 태양이 직상부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조명 조건이 굉장히 그 소위 균질하게 전달되고요. 또한 복사 거리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져요. 옆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직접 통과하면 짧아지겠죠. 그럼 짧으면 짧을수록 산란 영향도 작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비슷한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같은 하늘이라도요, 그 정오 때 하늘하고 약간 그 아침과 오후 때 하늘 색깔이 달라요. 정오 때가 하늘은 거의 투명하기까지 해요. 어떨 때는요 거의 하야. 왜냐하면 파랑색이 셀렉티브하게 산란되는 게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없는 조건은 당연히 균일한 조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름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구름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관측이 좀 어렵고요. 건조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적다는 얘기죠. 오염물질이 없는 조건은 대기 중에 물방울과 다른 입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란 및 흡수의 그런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대기 상태는 구름과 오염이 없고 맑고 건조한 날의 정오 주변 시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